네, 반갑습니다. 한재각입니다. 공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해 본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도 학부 때는 전자공학을 해가지고요. 또 남들 이렇게 감회가 새롭네요. 이렇게 첫 화면을 이걸 띄워봤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네, 저는 제목을 에너지 기후 변화의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글쎄요, 이 주제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닥 친숙하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전공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죠? 전자공학 하시니까. 물론 에너지 기후 문제에 다루다 보면 사실 뭐이 전자설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멀리 보면 또 연관돼 있겠지만은 그 쟁점은 아마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해 드릴지 저도 고민이 좀 됩니다. 제 소개를 따로 셀프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다 해주셨습니다. 너무 또 사실은 과장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키워드로 보면 화석연료, 기후변화, 핵발전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화석연료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은 지질 아래에서 끌어올리는 거죠.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건데요. 이건 오랜 지질학적 시계를 통해서 축적돼서 한번 꺼냈으면 더 이상 쓸수 없는 유한 자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가 뭐 자본이 어떻고 노동이 어떻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사실 화석연료, 특히 석유가 없었다면 자본주의 발전이 가능했을까? 무엇보다도 생산하고 운송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값싸고 또 유용한 쓰기 편리한 이 에너지원으로서 석유가 없으면 아마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석연료의 사용은 많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갖고 있지요. 예를 들면 석유 사용을 통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대기오염기죠. 네, 대기오염 문제 있을 겁니다. 근데 주로는 사실 이렇게 환경오염 쪽을 많이 생각하죠. 대기오염, 수질오염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사회적 문제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런데요. 예컨대 제가 여기 석유 자원의 저주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실 수 있는데 얘기는 이런 겁니다. 석유 자원을 갖고 있으면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뭐 어떤 이런 쪽에. 그러나 오히려 석유 자원 때문에 그 사회가 완전히 피폐화되고 전쟁에 휩쓸리고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등등등 하는 이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좀 떠오르시는 나라가 있나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쉘이라는 그 회사가 들어가면서 그걸 발굴하는 과정에서 독재 정권과 결탁을 했고 또이 소수민족들을 몰아냈고 그거를 항의하는 인권운동가를 살해했고 하는 등등등의 그리고 그 환경들은 당연히 처참하게 파괴됐고 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비슷한 일들은 버마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발견되는데 그렇게 석유 자원 혹은 화석연료 에너지가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부강한 것이라 오히려 저주를 받을 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드리려는 기후변화 같은 또, 이거는 환경오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큰전 지구적 위기 같은 게 발생하기도 하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유한한 자원이라는 측면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발전의 번영들을 해왔던 그 기초화되는 에너지로서 화석연료가 사실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와중에 또 병행해서 발전된 게 핵발전 문제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핵발전 문제 관련된 단어를 하나 고르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후쿠시마, 그죠? 후쿠시마는 가본 적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후쿠시마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라는 데에서 일어난 그 핵사고가 사실은 우리 전 세계도 그렇지만 한국도 핵 위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일단 후쿠시마 같은 이 핵기술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또 이 번영, 낸 경제적 번영이든 여러 가지 사회 발전의 중심적인 에너지원이 됐는데, 근데 후쿠시마 본부처럼 이것이 과연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걸 맞을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죠. 구체적으로는 노후 원전인 월성이라든지 고리라든지 이런 원전을 우리가 계속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대안으로서 핵발전을 얘기하기도 하고 핵발전이 또 기후변화의 대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진짜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논쟁들이 있었겠죠.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먼저 해볼까 합니다. 20세기는 석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 뭐 적어도 한국은 식량이 부족해서 굶는 사람들은 없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굶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식량 생산이 풍족해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하나는 제철제라든지 그 화학 비료라든지 하는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걸 어떻게 했냐? 자연적으로 구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구아노라고 해서 저기 남미 쪽에 가면 새들이 똥을 싸가지고 그것이 거대한 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해서 그거를 퍼다가 유럽에다가 농토에다가 뿌림으로써 유럽의 농토에서의 식량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한정된 거죠. 수천 년 동안 뭐 수천인 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새가 똥 싼 그 유기물을 갖다 퍼썼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그 대안으로 찾은 게 궁극적으로는 석유로부터 나온 화학 비료 같은 걸 통해서 발전시킨 거죠. 그러면서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사실은 식량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던 석유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또 요즘 뭐 국제무역이라고 자유무역이라고 해서 하여튼 뭐 저 멀리에서 그 뭐랄까 남미에서 우리가 가져다 먹는 어떤 식량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가능하게 됐던 이유도 국제무역이 가능했고 그것이 이유가 이 특히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공급 때문이죠. 또 요즘 그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도 사실은 값싼 석유, 항공유로 그 전환된 석유를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뭐 심지어는 번영뿐만 아니라 타계를 위한 행위인 전쟁에서조차도 석유가 없으면 우리가 전쟁을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석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일들이 있을 정도로 20세기는 석유, 화석연료들이 연료의 세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보다는 지금 사회를 지탱하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핵심적인 자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난 세기 동안 사실 값싸게 적어도 황금 그 전후 황금기를 통해서는 값싸게 증가 제공되어 왔다가 70년대 오일 쇼크라는 걸 거치면서 비싸지기 시작했죠. 오일 쇼크 때 사실은 배럴당 $3 하던 것이 그 1, 2년 만에 $12 됐습니다.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낮은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시나요? 뭐 물론 저기 여러 종류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은 배럴당 어느 정도 하죠? 70. 네. 최고 올라갔을 때는 $145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은 $50대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것도 사실은 관심사이긴 하지만은 네. 근데 처음에 $3에서 그만큼 올랐다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 가격이 올랐던 거죠. 그 이유들이 결국은 뭐 많이 아신 것처럼 그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그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이 편을 들어주니 아랍 그 국가들이 자원민족주의를 동원해서 등등등 해가지고 올랐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여러 차례 올랐었죠. 그러다가 한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들어가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이 석유값의 이 증가는 석유 자원을 갖고 있는 아랍 국가들의 통제의 원인이라면 이제는 2000년대 이후에는 죄송합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개발도상국들이 엄청나게 경제성장을 하면서 자원을 많이 뽑아 쓰기 때문에 수요 측의 요인 때문에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일부 투기자분들이 그거를 이 선매라고 하죠. 이렇게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이윤을 증식시키려는 한 이유들가 들어갔다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예, 증가해서 최고 145달러 배럴까지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석유에 의존된 사회이기 때문에 석유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기 혹은 한 국가의 경기에서 나가면 한 개인 가정의 경기까지도 크게 움직이는 영향이 나타날 정도로 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 우리 저희가 크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석유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냐라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석유 가격이 올라간 이유 그걸 하나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크 오일이라는 석유 정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석유 고갈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석유 정점론은 석유 고갈론과 일단 다릅니다. 석유 고갈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해서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남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근데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 킹 허버트 박사라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그 후계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문제는 석유가 이렇게 계속 생산되다가 어느 시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시점이 도달한다고 합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생산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시점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요 시점 자체가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증가했다는 이유는 계속 소비를 그만큼 하고 있었다는 이유인데 이 시점에서 석유가 안전히 끝난 건 아니더라도 더 이상 더 증가해서 뽑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수요는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데 공급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차이가 뭘로 나타나겠죠? 경제학의 간단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수요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혹은 증가하고 있고 공급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가격이 증가하는 거겠죠. 그죠?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급격하게 급등하는 그 시기, 석유 정점이 오는 시기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석유 정점론과 다르게 석유 고갈론과 다르게 석유 정점론은 새롭게 우리의 문제의식을 집중하도록 요구하는 바인데요. 그러면 석유 정점에 우리가 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그건 계속 이 석유 지질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는 주제이긴 한데 적어도 이 처음 이 곡선을 얘기했던 킹 허버트 박사에 의하면 미국은 맞췄어요, 이 사람이요. 미국의 석유 정점은 66년에서 72년 사이에 올 거다. 즉 이 시기를 지나면 석유 미국 내에서는 더 이상 석유 생산이 증가하지는 않을 거다.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70년에 딱 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각 국가별로 석유 정점이 도달한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석유 정점에 실제 언제 올 것인가를 가지고는 아주 오랜 논쟁이 있고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딱 찍을 수는 없었어도 우려하는 사람들은 벌써 석유 정점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왜 그럼 석유 가격이 떨어졌냐? 여러 복잡한 얘기들이 있죠. 미국에서 지금 셰일 가스나 셰일 그 오일이라고 하는 비정통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는 걸 가지고 쓰면서 오펙 등의 전통적인 석유 수출국들을 지금 물먹이고 있는데 그거를 대받아치기 위해서 오펙이 가격을 내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분석들이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적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전반적으로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아마 석유 정점 논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통적 석유 방식인데요. 샌드오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석유는 예전에는 정말 관정만 딱 뚫으면 굴착기로 뚫기만 하면 그 압력으로 솟구쳐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건 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되는 거는 없어서 뚫은 데다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화학 물질을 넣어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뽑아 올리는 정도의 것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육상에서 되게 쉽게 쓰는 거 말고는 저 해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해조 뭐 몇백 미터 이렇게 들어가서 예전에 2008년인가 9년에 멕시코만 해도 거대한 그 폭발 사고가 났었죠. 그 이유가 해저에 들어가서 이 시추하다가 나온 건데, 지금은 값싸게 캘 수 있는 석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해저로 들어가거나 등등인데 그것도 대단히 비싸지죠. 그러고 나니까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이렇게 모래 형태로 된 땅에서 처음에 이렇게 그 나무가 자라는 산림 지역입니다. 그걸 다 베내고 어마어마한 지역을 베내고 그 땅을 파면 그 땅의 진흙에 석유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 석유를 끓여가지고 따로 모래랑 그거랑 따로 빼내는, 이거 샌드 오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당연히 환경파괴가 초반될 수 있죠. 근데 환경파괴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비판은 또 있습니다. 에너지원의 문제인데요. 에너지를 예전에는 땅만 파면 쏘서 오르면 투입한 에너지가 0.1이라면 올라오는 건 1 정도의 에너지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1이라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0.5, 0.6, 0.7, 0.8의 에너지를 써야지만 새로운 1이라는 에너지를 얻어냅니다. 점점 그게 증가하면 1대1이 되면 무슨 짓이 되죠? 에너지 1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 1을 투입하면 삽질이죠. 사실 점점 지금 그 석유 에너지 쪽은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흙에 섞여 있는 걸 뽑아내기 위해서 끓이고 등등등 하려면 에너지 그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입니다. 되게 시간을 빨리 해야겠군요. 사실 기후변화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이유는 그냥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기후변화라는 걸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지구적으로 뭐 온실가스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기후과학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죠. 그 기후과학은 언제부터 왔냐? 사실은 대단히 오래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그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에 방정식으로만 저기 그 뭐 유명한 프리에가 아니라 실제로는 기후과학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온실효과라는 걸 처음에 얘기했죠. 여기서 질문. 기후변화 네, 원인물질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만약에 없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죠? 아마 우리는 살지 못할 거예요. 그죠? 지금처럼 온화한 날씨, 기후를 갖고 있지 못할 겁니다. 물론 북극의 날씨까지도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온화한 날씨인데, 어쨌든 이 온실가스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지구의 생태계가 유지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처음 고민했던 게 이 프리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틴달이라는 사람이 온실가스라는 걸 몇 가지를 그 발견해냈고, 또 이 스반테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산화탄소 양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그 지구 전체의 온도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연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유명한 이 곡선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텐데요. 킬링커브라는 거고요. 이거 뭐냐면 어느 꼼꼼한 과학자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큼 되는지를 매달 체크한 그래프입니다. 58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구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만든 하키스틱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북반구에서 평균 기온이 사실 살짝 내려갔다가 산업 시기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가서 지금 적어도 1900 중반부터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 하키스틱 닮았다가는 두 그 곡선을 되게 중요하게 그 기후과학자들이 설명할 때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그래프가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이 밝히는 게 기후과학자들의 그동안의 연구였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의 이유가 뭐냐? 대기 중에 온실가스인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
그것의 상관성과 인과성을 찾아내는 것들이 기후과학자들이 했던 일이고 상당히 그게 신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허. 뭔가 좀 이상하네요. 예. 잘렸네요. 이렇게 올라가 버렸네요. 예. 현재 2000년도에 그 대기 중 이산탄소 농도가 370ppm이라고 합니다. 산업화 시기 한 뭐 1800년대 전에는 250ppm인데 그 사이에 많이 증가했죠. 현재 이 이산화탄소 농도 370ppm을 그대로 놔둔다 해도 온도는 현재보다 이 중간값으로 얘기하면 0.6도가 올라갈 정도로 계속 올라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실제로 시작됐고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고 하면 최고 970ppm까지 올라갈 것이고 중간값으로 해서 하면 44도 정도의 온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2100년도, 90년대.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뭐 경작지가 축소되고 물 부족하고 특히 대도시들 해안가 대도시들이 다 그 침수될 수 있고 폭염이 증가되고 생물종이 멸종하고 등등등 엄청난 일이 생긴다고 다들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 막자라고 하는 그 국제적인 기후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 체제의 핵심적인 그 협약이 UN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UNFCC라는 걸 만들어서 체결했고 그 체결했던 협약의 이유가 여기 그 뭐랄까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해서 이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내놓는 국제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국제 기구가 보고서를 낼 때마다 그에 조응해서 유엔 체제에서 이 협약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92년도에 이 협약에서 이런 그 단어가 있습니다. 공동의 차별적인 공동 그리고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뒤에 잠깐 얘기가 있지만 누가 온실가스의 기후변화의 책임을 갖고 있느냐라는 논쟁과 관련된 그 문구인데요. 그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라는 것은 온실가스의 배출에 의한 인위적인 개입의 탓이죠. 그렇다면 온실가스를 누가 냈느냐라는 게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많이 낸 사람은 누가 봐도 많이 오염시키면 오염시킨 사람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많이 배출했느냐라는 걸 따져보는 거죠. 뭐 빨간색은 2004년에 측정한 거고요. 그리고 검은색 동그라미는 90년도에 측정한 건데 계산한 건데 보시겠지만 가장 많이 배출한 건 1인당입니다. 1인당 배출량은 미국이죠. 그 다음에 캐나다, 러시아 그리고 가장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이 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크기가 다르죠.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디오페아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저개발국들은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실제로 기후변화의 원인은 누구? 미국 등 서구 선진국가들, 산업화된 국가들이 그동안의 경제적 부를 쌓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냈다. 그러니 그 책임은 선진국에 있고 선진국이 온실가스도 많이 감축하고 지금 나타나는 여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진국이 돈을 많이 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후진국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태부채 혹은 기후부채 그러니까 기후빚이라고 할 수 있죠. 부채를 졌다 할 때 그런 부채인데 그런 것을 그 후진국들은 선진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그 이유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공동의 우리 모두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똑같은 책임이 아니라 선진국이 더 책임지라고 하는 차별적인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쟁점은 이것이 적어도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뀐 거 보면
중국이 문제가 되는데 쟁점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한국은 중국 옆에 살고 있으니까 참 여러모로 복잡한데 황사도 날라오지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 옆에 있는 그 중국 쪽의 입장에서는 동해안에 엄청난 핵발전소도 지금 짓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놈의 편사풍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문제도 나올 그 겪을 텐데 아무튼 그 중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지금 온실가스를 배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던 미국보다 더 많이 배출하게 시작합니다. 적어도 2005년을 넘으면서 중국이 미국보다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중국은 어마어마한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총량으로는 많더라도 1인당으로 따지면 여전히 중국은 할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 수로 따라가면 낮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많이 내. 미국이나 유럽이 더 많이 내. 부담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 보면 중국, 당연히 1위 넘어간 거는 진작에 넘어갔고, 2013년에는 중국이 1인당 이산탄소 배출량이 유럽보다 넘어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좀 말하기가 좀 어정쩡한 게 있는 거죠. 중국은 그 선진국의 세금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기후 부정의 문제에서는 조금 논란이 과거 같은 명확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점점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얘기를 잠깐 해보면 한국은 세계 7위입니다.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이 갖고 있는 10위권에 갖고 있는 이 순위 중에 몇 가지 중에 이게 하나인데요. 예컨대 뭐 자살률이 뭐 1위라든지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가 10위권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7위다 이런 거죠. 1인당 배출량도 사실 13톤으로 해서 유럽보다도 많습니다. 사실 자원은 없는데 에너지는 팍팍 쓰고 있는 셈인데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자원은 많은 나라들이 쓰고 있는 그런 양태와 비슷한 양태가 되어 있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요 주제 마지막 토픽인데요.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그림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아톰스 포 피스라고 하는 게 1954년에 아덴아워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거죠. 핵무기를 발전소로 만들어가지고 평화를 위해 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게 평화를 위해서 쓰는 거 맞냐?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이건 잠자는 핵폭탄이다 이렇게 설명을 보통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적어도 알고 있는 세개큰 사건들을 보면 뭐 잠자고 있는 핵폭탄이다. 핵발전소가 잠자고 있는 핵폭탄이라고 하는 제 주장을 또 수긍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1979년에 미국의 스리마일 섬에서 벌어진 핵사고입니다. 그 덕에 사실 미국은 그 이후로 핵발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하나 승인이 날까 말까 논쟁이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1986년 구소련에서 터졌던 체르노빌 사건이죠. 이건 체르노빌 때 방사능이 어떻게 퍼졌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뭐 멀리는 영국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쪽까지 날아감으로써 사실은 유럽 전체가 반핵으로 돌아서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뭐 강제 이주돼서 돌아가지 못한 사람 많고 얼마나 죽었는지를 갖고도 여전히 논쟁적이긴 한데 적게는 몇천 명, 많게는 몇만 명이 죽었다라는 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사고가 있는 거죠. 이런 몇 가지 사고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다 소개가 되고 오랫동안 암과 싸우게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식의 핵발전 에너지라는 개체가 과연 평화를 위한 핵발전이냐, 에너지냐라는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2011년에 그 일본에서 찍은 사진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처음이세요? 보신 적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이거는 후쿠시마 현에서 빠져나온 어린 아이입니다.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냐면 이 아이의 몸에 방사능 물질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방사능 측정기로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근데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 여기 사진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아이가 이렇게
항복하듯이 손을 벌리고 있죠. 그리고 하얀 옷에 입은 가운, 대울 때는 이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뭔가를 측정하고 있는데 아이는 미래 세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이 아이는 항복한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오래 남는 상징적인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할 때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혹시 이 그림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보겠습니다. 한국도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요. 물론 일본도 엄청나게 짓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중단을 시켰죠. 최근에 또 하나 가동시키려다가 그것도 가동 안 된다고 지방법원이 그 판결하면서 더 일본은 그 사실상 지금 탈핵국가에 가까운데 한국은 여전히 짓고 있고요.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운영적인 것만 해도 13기인데 짓고 있는 것만 해도 27기. 그리고 앞으로 188기랍니다. 사실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 물 때문에 이 동해안 쪽에 몰려 있고 만약에 여기서 무슨 사고가 한 번이나 나면 아마 이 지역은 다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여기 빨간색에 있는 이 핵발전소는 오래된 기술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들에서 이 위험성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들을 스스로도 많이 하고 있는 거여서 정말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 물이라도 떠놓고 기도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저희들 활동가들끼리 만나면 그런 농담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 탈핵이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당장의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별로 주목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넘어가면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 기후변화가 심각하니 원자력을 통해서 해결하자라고 한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거냐 보면 사실은 원자력은 거의 배출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다른 석탄 에너지나 뭐 화석 연료에 비해서. 그러나 저희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재생 에너지 원들에 비해서는 비슷하거나 특히 바이오 연료를 통한 열병합 발전 같은 경우에 비교하면 많이 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은 핵발전소는 온실가스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도 심각하니까 안 되지만 온실가스를 보더라도 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위해서 감축하기 위해서 핵발전을 쓰자라는 주장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온실가스도 줄이고 핵위험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이용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해야 된다 하는 탈핵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을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얘기를 길게 해서 가능성, 자원들이 얼마큼 있는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 얘기를 쭉 해야 되겠지만은 뭐 그거는 다음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준비한 또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사실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과학자? 뭐라 부르죠? 과학기술자? 엔지니어? 뭐,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그냥 통칭 과학기술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개인들의 어떤 삶에 그 성취욕도 느끼고 삶의 어떤 수단도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활동이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과학기술이라는 걸 전공했고 시작했는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죠.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몇 가지 이유가 제가 발표하려는 얘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그 과학 그리고 과학기술이 혹시라도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과는 조금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들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은 항상 올바른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타당한 지식을 제공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이 단지 그걸 잘 모르는 정치나 기업이나 이 사람들이 억압돼서 못하게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통상적인 인식이 있다면 저는 그 인식과 조금 다르게 오히려 과학기술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혹은 논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정책 방향을 지지하고 그걸 부추기고 또 그런 식의 그걸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 같은 걸 해봅니다.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이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실 기후변화라는 것이 이 중요한 문제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데 그 기후변화라는 것을 중요하다고 알게 된 게 사실은 기후과학됨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래서 또 기후과학이 인류한테 혹은 구체적으로는 정책 결정자들한테 우리 전 세계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면서 기후체제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그 수면 아래로 들어가 보면 기후과학이 정말 얼마나 확실할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후회의론자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후회의론자 이런 겁니다.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기후변화 정말 있는 거 맞죠? 기후변화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온실가스 때문인 거 맞죠? 라고 하는 질문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전 세계 기후과학자의 뭐 90% 이상, 95% 이상이 다 기후변화라는 것을 맞다고 있고 그것이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라고 다들 얘기하더라도 5% 사람들이 계속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가 무슨 다수결이에요. 그죠? 진리는 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5%가 정말 진리를 알고 있고 뭔가 문제라고 계속 얘기한다면 기후과학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과학의 논리 내에서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근데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기후과학 자체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확실성이라는 것에서 한번 그 자체를 얘기해보면 불확실성은 첫 번째 기술적 불확실성이라는데 측정의 오차입니다. 측정을 하더라도 측정으로 매번 할 때마다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건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측정하는 방법은 확실한데 오차가 생기는 거와 측정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등등등에 또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이 얘기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실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관련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문제는 인식론적 불확실성입니다.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요. 기후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떻게 마이크로한 차원에서 어떤 물리적 현상과는 다르게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소위 자유의지가 들어있는 사람들이나 사회까지 포함된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후 내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에 움직일 것인가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기후 시스템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하루아침에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지금의 절반으로 사용하자라고 결의해서 확 줄인다면 사실은 배출량이 줄어들고 기후변화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확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일 문제는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지구 생태계에 이루어지는 아주 복잡한 수많은 팩터들의 서로의 상호작용의 결과인데 기후학자가 다 찾아본다고 해도 놓치고 있는 요소가 있거나 그 피드백들이 생길 수 있는데 포지티브나 네가티브 피드백이 있는데 그걸 다 할 수 있느냐 심지어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이런 불확실성이 기후과학, 모든 과학들마다는 다 있긴 하지만은 이 기후과학처럼 거대 시스템을 다루는 경우에는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후과학자들도 충분히 100%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알 것 같애라고 하는 것도 있고 모를 것 같애라고 하는 얘기도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IPCC 그 보고서에 보면 불확정성을 표시하는 표가 따로 있습니다. 확실히 안다라는 거는 어떤 식에 써야 되고 어떤 용어를 알 수 있다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는 표 자체를 그 확립하고 있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대단히 많은 분야가 기후과학 분야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모르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온실가스가 계속 증가한다, 농도가 증가한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기온이 올라간다는 것도 상당히 확실합니다. 그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근데 인과성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는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처럼 계속 농도가 올라가면 기후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릅니다. 아까 본 것처럼 사실 온도가 얼마큼 올라갈지가 이 범위로 표시되거든요. 기후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 구체 반응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가면 전체 기후 전체가 평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게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 티핑 포인트인데 시점에 솟구치는 그래프가 이렇게 솟구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메탄인데요. 메탄은 그 대단히 그 온실가스 능력이 큽니다. 하나는 해저에 있는 메탄하이드로가 그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끌어올리면서 폭발적으로 나오는 경우나 지금 시베리아 동토층 아래에 있는 메탄 덩어리들이 얼음 덩어리들이 녹아가지고 폭발적으로 나오는 경우에 기후 그 이 온도의 상승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틀 거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점이 언제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죠. 하여튼 이렇게 기후변화 자체가 기후과학 자체가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과학자들 내에서도 이견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기후변화가 없다. 심지어는 없다. 기후변화가 있더라도 그거는 자연적 현상이다. 인위적 현상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 이면에는 그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하도록 부추기는 세력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석유회사들. 그래서 뭐 최근 한국에서는 의혹을 팝니다라는 그런 이름의 책들이 나왔는데 그런 데에서 끊임없이 그 정설로 믿어지는 과학에 끊임없이 이견을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행동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과학자들이나 있죠. 그런 사람들이 기후 회의론을 부추기는데 그럼 여기서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그 다음에 대안은 그 이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사실은 과학적 원칙이라기보다는 물론 과학과 정책이 저는 구분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운동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져오는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의 과학 지식이 완벽하게 알 때까지 기다려서 정책 수단을 쓰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파국적인 그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 과학 지식이 충분치 않더라도 개입하자라는 것이 사전 예방의 원칙입니다. 기후변화 시스템에서 우리가 전부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정확히 알 때까지 기다려보자. 특히 미국이 그런 자세거든요. 과학 연구에서 돈을 엄청 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기후변화 협약의 그 교토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온실가스 줄이는 행동도 그닥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과학을 알 때까지, 잘할 때까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사전 예방의 원칙을 거부한 겁니다. 유럽은 선택한 건데요. 그 유럽은 선택한 이유는 사전 예방의 원칙 때문에 만약에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사회 전체에, 지구 전체에 참혹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자라고 결정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과학적 지식 자체가 도덕적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과학적 지식과 좀 무관한 차원에서 이 도덕적, 정책적 우리 판단들이 되는 건데 그것 자체 하나가 사전 예방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사전 예방의 원칙 자체가 과연 무엇을 하라고 정확히 지적할 것, 알려주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제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준비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예, 걱정이네요. 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은데 가능한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온실가스 기후변화를 그 야기한다고 하는 온실가스는 보통 그 이 교토정서에 보면 한 여섯 가지로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집중해 볼 건 저는 메탄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핵심이지만 사실은 메탄도 상당히 중요한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그 메탄이 발생하는 데가 어디냐면 주로 농업 활동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논농사 같은 걸 지면서 메탄 활동을 메탄이 발생합니다. 근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과학적으로 보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나 메탄이나 똑같고 물론 그 능력이 다르겠지만은 구별할 여지가 필요가 없고 규제를 한다면 둘 다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WRI와 CES 논쟁이라는 게 있는데요. WRI는 미국에 기반되고 있는 되게 국제적인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인도에서 배출되는 인도의 그 소라든지 소가 트름할 때 나오는 메탄이라든지 그 논농사 지면서 나오는 메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너희들 책임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인도의 과학자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개발도상국은 벼를 재배하고 소를 키우는 걸 포기하는 거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생계형 배출과 사치성 배출이라는 얘기를 구분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과학적 용어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사치성 배출이라는 건 뭘 중요하냐면 너희들 자동차 몰고 다니지 않냐. 어마어마한 집 짓고 큰 크기의 집 짓고 전기 쓰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정말 자동차도 없고 집도 조그맣고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소 키우고 논농사 짓는데 거기서 나오는 메탄들 자체를 규제하자고 하면 너희들 말이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메탄 자체도 사실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보면 대단히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자연적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 메탄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균일한 석탄이나 석유를 내연기관 속에서 이렇게 배출하고 태워가지고 배출하는 온실가스 측정보다 대단히 어려워서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메탄이 소에서 나오는 트름량이 이게 메탄량이 논에서 배출된 메탄량이 같으냐 이걸 측정하기 어려운데 보통 이 WRI에서는 유럽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측정한 것이고 인도에다 적용해서 인도 많이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논쟁이 돼버린 거죠. 사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와 같은 식으로 그 대접받고 같은 식의 규제에 들어가야 되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단히 유명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여섯 가지 온실가스들이 존재하는데 그 온실가스들을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자라는 탄소시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섯 가지의 온실가스들을 배출량을 줄이면 그 줄인 만큼 가지고 서로 팔아먹어야 되는데 여섯 가지의 온실가스들은 물리학적으로는 다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지만은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균일한 일종의 통화량처럼 만드는 균일한 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 비교의 방법이 이겁니다. 지구 온난화 지수라는 것인데 한 이 입자들이 에너지를 복사열을 그 품는 양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에 이 그 인테그럴 시키는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 시간을 얼만큼 적분할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그 각각의 GWP가 상이한데 문제는 이것이 그 유럽의 그리고 선진국들의 이롭게 100년이라는 시간 지평을 가지면서 후진국들이 많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더 많이 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택이 됐다는 겁니다. 그 시간대의 선택은 무슨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임의적으로 정하는 건데 임의적으로 정할 때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후진국한테 불리한 방식으로 선택이 되면서 그러면서 후진국들이 이 GWP의 결국은 그래서 얼만큼 온실가스를 많이 내느냐에 대해서 불리하게 산정되는 방식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 중에 이런 식의 도덕적 선택들이나 정치적 선택이 할 만한 어떤 파라미터 선택들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의미가, 심지어는 도덕적인 의미가 있는 파라미터의 수치 선택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유럽이 자기들의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기가 어려우니까 중국의 온실가스를 줄인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다가 자신들의 배출가스 줄이지 않은 것을 이렇게 커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중국의 어떤 낡은 공장에서 HFC-23이라는 가스를 줄여주는데 그 줄인 만큼 계산을 해가지고 유럽에서의 온실가스, 특히 이산탄소의 온실가스를 줄일 의무를 까줍니다. 문제는 이 HWP라는 것 자체가 오차가 너무 커서 1995년에서는 GWP가 11,700인데 그 다음에 나왔던 거에는 14,800입니다. 오차값이 거의 5,000 정도 나는데 사실 이 정도면 이걸 하나의 고정된 수치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겠죠. 이걸 가지고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 거래에 이루어지는 시장 규모는 35억 달러 규모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드리지만 GWP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 그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수 자체가 어떻게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 숫자가 되는지, 정치화되는지, 경제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얘기들이 이게 불확실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 자체가 기후과학에 아주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기후변화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흡수원의 문제인데요. 기후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무나 해양 같은 거에도 흡수를 하는데 그런 흡수원들을 우리가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근데 흡수원은 너무 사실은 그 복잡해서 나무가 얼만큼 그 온실가스를 흡수해가지고 있다가 유지하고 있는지 이게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갔던 이유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산림이 많이 갖고 있는 그 국가들이 국제협상에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흡수원을 관철시킵니다. 사실은 환경단체들은 이게 재앙적 구멍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흡수원을 넣으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흡수원들을 넣어서 나무들이 산림을 배출을 흡수할 수 있는 그것으로 계산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자신들의 배출을 줄이는, 의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걸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여러 얘기했지만 너무 불확실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 흡수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흡수하고서도 얼만큼 그걸 유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다릅니다. 심지어는 불확실성의 범위 자체도 수치도 신뢰성의 기준도 바꿀 정도로 이거를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은 이 흡수원들을 관철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흡수해가지고 그것을 배출권으로 거래해야 되는데 말씀한 것처럼 나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너무 없습니다. 그런 이 영역은 불확정성에 가까운데요. 나무를 심어가지고 키워가지고 흡수했다라고 계산했는데 그래서 그 배출했는데 어느 날 누가 들어와서 나무를 베버리거나 혹은 산불이 나거나 등등등하면 사실 공기 중에 다시 배출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썩으면서 배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시장으로 말하면 부당거래, 사기, 결과적인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맞바꾼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쟁을 하면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식의 개념들을 만들어내는데 결국 이거는 실제로 그것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확정성의 문제를 과학자들이 다루기 위해서 엄청난 뭐랄까 새로운 개념을 만들면서 일종의 뭐랄까 땜빵질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얘기가 좀 복잡했죠. 그래서 결국은
기후변화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후과학을 통해서 기후변화라는 것을 알게 됐고 행동하도록 촉구했고 실제로 우리는 행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후체제를 만들었는데 그 기후체제가 실제로 유효성이 있는 실효성이 있는 기후행동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기후과학은 특정한 기후행동 중에 특정한 시장기반의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기후과학이 불확실성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선택해 온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온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과학 자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방향까지 정해주지 않고 그거는 상당히 도덕적, 정치적, 윤리적인 선택들을 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러나 사실은 이런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식의 선택 자체가 기후과학의 이름,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되다 보니 사실은 과학이 그렇다고 하는데 왜 반대해? 라고 하면서 많은 사회운동들을 사실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과학자, 이 사회운동은 과학자들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과학이 특정한 어떤 정책적 판단,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님에 불구하고 과학이 그걸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적이나 과학적인 방식으로 뒷받침하는 상황에 대해서 싸우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글쎄요, 이 전자공학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비슷한 상황으로 직면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얘기는 한번 조금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면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나니까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아주 기발한 과학자들이 나와서 제안들을 합니다. 사실 어떤 거는 실제로 하려고 하기도 했던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공학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온실가스고 온실가스가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에너지를 가둬두니 이것을 혹시 기술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기후변화가 나타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상당히 공학 문제풀이 비슷하게 접근을 하려고 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사실 그런 거에 가까운데요. 근데 사실은 그 아래 깔려있는 상당히 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반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겁니다. 하나는 요건데요. 철분 12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바닷물은 이산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산탄소를 흡수하면 대기 중에 이산탄소 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했으니 그러면 바다에도 이산탄소를 많이 흡수해서 대기 중에 농도를 낮추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문제를 대기 중에 이산탄소 농도를 낮추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일부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톤이 많이 증식하면 플랑크톤이 대사를 하면서 이산탄소를 흡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부추기는 방식 자체가 철분을 바다에 뿌리면 이산탄소의 그러니까 그 플랑크톤의 증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이런 데다가 광범위하게 뿌린다는 거죠. 철분을. 철분 요소들을.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이렇게 흡수돼서 대기질 농도가 낮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럴듯 합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꼼꼼히 모르겠는데, 바닷물에 플랑크톤이 이렇게 급속도로 증식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까? 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나오죠. 근데 저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더 스케일이 큽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스케일 규모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상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구입니다. 근데 점점 이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가 대기권의 농도가 많으니까 들어오는 양이 빠져 못 나가고 이게 쌓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에 지구의 궤도가 있다면 궤도를
조금 밖으로 미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궤도 밖에 나가는 이 지구에 들어오는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가 줄겠죠. 그죠? 그럼 온실가스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방식이죠.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방식만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은 아주 멋지게 했는데, 이렇게 우주왕복선 한 열 몇 대를 띄워가지고 쇠 고리를 잡은 다음에 끌어당기겠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태평양에다가 뭐 핵폭탄을 몇 개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반동력으로 밀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생각하려면 이 정도의 스케일 큰 그 지구공학도 생각해야겠죠. 실제로 이게 한편에는 농담이기도 하고 한편에는 진담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를 온실가스, 대기 중에 온실가스 문제로 탁 좁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공학 문제 풀이하듯이 문제를 풀면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다른 아이디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로켓을 쏴가지고요, 지구, 그러니까 이 태양과 지구 이 중간 지역에다가 펼침막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위성을 쏘는 거죠. 지구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광을 막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듯한 거죠. 또 하나는 아니면 성층권에다가 황산화물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구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태양빛이 줄 수 있고요. 사실 이런 방식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학적 문제풀이로서 이 환경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학 문제풀이로 생각하면 되게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그것이 타당할지 어떤 효과를 가질지라는 것들은 상당히 그 뭐랄까요, 잠재된 질문들이 많이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제 일단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